슬픔. 보스가 변신로 보시니까 슬 들고 갑시다. 아이첸장 폼 넣을걸. 개똥개. 폼. 폼. 쩐다. 조개와 석 재물 해시계. 아이 미친. 아이 유물 오지네. 아니 흘폼 있으니까 이제 제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님. 아이언클레드 게임 졸라 쉽게 하네. 근데 제거만 하는 게 말이 쉽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 디펙트 빼고 어떤 캐릭이든 제거만 잘 되면 이기잖아. 맹고. 엘릭서다. 진화 난타. 자고 엘리트 잡을까? 와 미쳤다. 그럼 이제 불주역 강화하고, 아니 폼타 강화하는 게 낫겠다. 불주역은 그 다음에 강화하고.
허우 접색. 지옥불 쓸 필요 있나? 없지. 발굴재물 할까? 판도라 짠. 아싸 재물 수고. 수렘선 내가 이김. 내가 이김. 서접이구나. 연사 폼타에도 돌아가야겠다. 엘리트 하나 둘 셋 다 덤벼. 아 잠깐. 악. 한장 모드라. 아무튼 내가 이김. 아 젠장. 몇 장만 더 지우면 끝난다. 아이 미친 진화 있다. 덤벼라. 와, 에 몸방 넣으면 달팽이도 해결이긴 한데 그냥 필폰만 쳐 때려도 달팽이 잡지 않나? 식권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 바리케이드 봐봐. 바리케이드 다 이러는 듯. 다바이주 이것이 아이언 클레드다.
주가 엄청은 언제 지우냐. 대달원 정말 미친 캐릭터입니다. 제거 제발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폼멜로 후드려 패는 엘리조만 깎긴 하다. 근데 그냥 주면 먹겠지만 살 정도는 아니라서 어차피 무한인데 강타 의지 없어. 깨알같이 폼타 데미지 올려준다. 멋대로 해봐드렸습니다. 엘리트 제발 3마리? 아 5마리 나오지. 아니 한 20마리 나오지 그래. 엘리트 아 실수했다. 절단 아니 뿔뿔.
미친. 마이크 스탠드가 기울었어. 혈안이 그립구만. 잡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영혼절단. 아, 그저튼 쓰레기가 쓰는 듯. 불조약 돌리면 상관없겠는데. 그래도 열받네. 불조약 돌리기도 쉽지가 않네. 저거 좋다. 킹슬 간버니. 파괴 넣었어도 되겠다. 어차피 폼멜 타격만 핸드에 잡은 상태로 쓰면 되니까. 미라손, 바리케이드. 바리케이드도 필요 없잖아.
몸풀기 들어가도 좋긴 하겠다. 몸풀기 넣으면 클릭 덜 해도 됨. 예. 클릭 몇 번 덜 해도 된다. 짱시병 불주야. 병제물 가지가지하네 진짜. 아이 뭐야, 저거 주판 안 써도 상관없겠지. 싸까? 주판 사고 몸박 먹는거지. 안정성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이미 깬 거 아닌가. 말릴 만한 요소가 없는데.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심장 딱대. 달팽이 딱 들어. 방어도 30씩 오르는데 진짜 달팽이가 딱 될 줄은 몰랐다. 약화 걸려서 어차피 못 잡자. 넘겨.
근데 연사로 돌리니까 PP 스택 너무 빨리 오르네. 아무튼 털끝 하나 다 써줘. 이거 25 유물 점수가 될 수 없겠네. 아이고 하나 모자란다. 골드가 충분하지 않나요? 당신 빈털터리. 빈털터리 맞긴 해. 내가 빈털터리다. 흘려보내기를 뽑을 카드 더미에 넣어놓는 게 맞겠지. 실패. 한 번 더. 흘려보내기를 버리고 부장을 넣고 뽑으면 아티노이즈 아클 개싸기 캐릭터. 사기 캐릭이라 적응 안 되네. 재물도 쓰는 게 퍼펙트 할 때는 맞지. 미치겠네. 이게 디펙트랑 같은 캐릭 같은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라니. 비잼도 안 나오네. 심장 허접쇠.
2박 3막에 엘리트 한 5마리씩 나왔으면은 3,900 정도 갔을 텐데.